지난 한 주 우리 시장은 순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8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가 하락을 했고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세 그리고 이 기관들도 8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었죠. 이렇게 수급이 우호적이지 못한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대형주들의 어닝쇼크까지 우리 시장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멘텀과 함께 지속적으로 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종목보다는 주가는 낮지만 실적은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을 주목해보자 라고 증권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오늘 발표된 리포트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를 먼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올해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로서의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4분기의 실적도 시장의 컨센을 부합해 줄 것이라는 전망치가 이미 나오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2.5조 원으로 전년 대비는 12% 증가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4천억 원 가까이 올라오면서 전년 대비에서도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별로 분기 대비 매출액 증가폭을 놓고 봤을 때도 모든 서비스가 다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기대가 되는 것은 업황 회복은 더디지만 앞으로 나올 신규 서비스들에 대한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서비스들이 있을지 다음 자료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작년 8월에 먼저 출시가 됐던 쇼포민 클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클로벌 4 AD 파일럿 프로그램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클립 같은 경우는 기존의 릴스라던가 쇼츠 그리고 틱톡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크리에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놓고 성패가 나뉠 수 있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4 AD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매장 직원 같은 AI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나이키의 러닝화를 추천해달라라고 입력을 하면은 관련해서 이렇게 제품들을 추천을 해주는데요. 소비자들에게 맞춤으로 제품을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판매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이 나옵니다. 이에 지금까지 네이버를 힘들게 했던 광고 쪽에서의 매출이 새로운 서비스와 함께 앞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을 해줬습니다. 29만 원 선을 제시해줬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네이버 전장에는 약보합으로 마쳤습니다. 23만 5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오늘의 예상 체결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장과 큰 변동성 없는 상황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하이브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4분기의 실적은 컨센을 지속적으로 상향해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의 매출액은 6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9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는 78% 크게 성장하는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는 뭐 세븐틴이라던가 정국 기존 아티스트들의 신보가 발매가 되면서 앨범량 같은 경우도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올해가 기대가 되는 건 바로 신임 아티스트들의 라인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 통해서 아티스트들 라인업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크게는 세 개의 그룹이 올해 데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플레디스에서 남자 그룹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하는 아일릿 그리고 글로벌 걸그룹인 캣츠아이가 있습니다. 일단 바로 이번 달 22일에 투어스의 데뷔가 있기 때문에 기존 아티스트들뿐만 아니라 이 신인 라인업과 관련된 모멘텀이 올 한해 카이브의 주가를 크게 올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일단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주진 않았고요. 기존의 목표가를 그대로 제시해줬는데 33만 원 선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하이브 전장에는 3.5% 출렁임이 나왔습니다. 24만 7천 원 선에 맞췄는데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대 반등 예상됩니다. 25만 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